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지금서부터 녹두 빈대떡을 부치겠습니다. 녹두 빈대떡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선 녹두를, 깐 녹두를 다 잃어가지고 갈았습니다. 이게 녹두 한 대입니다. 그리고 양념은 돼지고기에, 돼지고기, 간 돼지고기에, 요거 이제 섞을 거라. 그리고 당근에, 당근도 넉넉히 넣고요. 그리고 숙주나물 한 박스 사가지고 숙주나물 삶아서 잘게 썰고요. 그 다음에 고사리 나물이고요. 고사리는 내가 직접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서 꺾은, 채취한 고사리입니다. 그리고 양파 다졌고요. 그리고 요거는 배춧잎인데요. 여는 걸로다가 제가 김치 대신에 배춧잎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대파고요. 그리고 요거는 마늘이고요. 요거를 골고루 양념을 한답니다.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나중에 빈대떡이랑 같이 부치면 맛있어요. 빈대떡 해먹으면은 사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으면 훨씬 더 맛있답니다.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거 녹두 갈은 거를 섞어가지고 빈대떡 부치면 됩니다. 양념은 아끼지 않고 제가 넉넉히 넣어서 아마도 맛있을 겁니다. 골고루 버무린 거에 제가 또 들기름을 여 위에다가 듬뿍 집어넣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그리고 나서 이거 녹두를 여기에다가 다 섞으면 됩니다. 이거를 간 녹두를 이렇게 섞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빈대떡을 부치면 되는 거랍니다. 올해도 맛있게 빈대떡은 부쳐질 것 같아요. 빈대떡은 집에서 부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빈대떡을 부치고 있답니다. 설 음식으로. 맛있는 빈대떡 이렇게나 부치고 있습니다. 제가 먹어보니까 엄청도 맛있네요. 이게요, 은근히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부치면서 바로 먹어야 맛있습니다. 엄청도 맛있어요. 벌써 세 쪽째 먹고 있습니다. 부치면서 한 50장은 부칠 것 같아요. 오늘의 영상 끝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빈대떡 부치기 영상 찍었습니다. 영상 끝. 녹두 1kg로 빈대떡 부치고 있습니다. 한 50장은 나올 것 같아요. 요거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빈대떡을 부치고 있습니다. 녹두 1kg예요. 가진 양념해서.